20 어워즈를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준비는 네. 저기 보이시네요? 대한민국 아니 그분 말고 저희가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 시상식에 와 있는데 왜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저쪽에 있습니다. 같이 오시죠. 저희가 이번에 컨텐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이랑 찍으세요. 아 진짜 유비. 나는 유비. 제가 딱.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돌아온 잠들 TV 어워즈. 오늘 진행을 맡은 MC 잠들입니다. 보조 MC 초초입니다. 무슨 소리죠? 지금 사고 난 거 같은데. 아니 어디 익룡이 온 거 같은데요 어디? 뭐지? 어쨌든 저희가 방금까지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상을 받게 돼서 저희도 참 기쁩니다. 네,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거기 이제 막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까지 써져 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된 거는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정말 익룡 조심해라.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상을 지금부터 예? 예? 대통령 상보다 엄청난 아니요, 저에게, 저에게. 아, 잠들에게. 네, 잠들에게만. 오해 마시기. 어쨌든 올해는 총 5개 부문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우님, 이 5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한번 시상을 해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건 네. 최고의 순간상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시상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뭔가 초우님도 후보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있겠죠. 제가 네. 얼마나 또 주옥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최고의 순간상을 시상하기 전에 앞서서 후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뒤를 돌아보면 그녀가 후다이팬을 휘두르고 말 거야. 안돼 띵. 그녀의 이름은 초초. 다음은 아 추억이네요. 뜰과 함께서 카리스마 있는 저승차사의 리더로서 죽은 자를 위로해주세요. 고개 들어요 참패님. 당신은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아 이건 최고의 명대사죠. 삐삐탐정의 각별 이사장님의 많은 명대사 중에서 가장 핫했던 그 대사. 좋고 나쁜 건 이사장님 제가 판단합니다. 삐삐탐정 12화 마지막에서 폭발의 피해를 입고 온몸이 수연 로봇의 부품이 산산조각 나서 터져버린 순간. 자 그러면은 초우님이 시상 후보에 있으니까 제가 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지금 떨리네요. 아마 저인 것 같아요. 아 네 2018 잠들 TV 최고의 순간상은 삐삐탐정 각별님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명대사가 아직도 입에서 맴도네요. 뭐죠? 좋고 나쁜 건 이사장이 제가 판단합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 대사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그 좋고 싫은 걸 정해주는 남자 그 조실정남이라고 그 널리 불려지는 대사가 탄생했던 날입니다. 아 그렇죠. 팬아트도 굉장히 많이 네. 올라왔었어요. 조실정남에 대한 팬아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순간상은 우리 뜰탐 각별님께서 가져갔고요. 어쨌든 아직 상이 많이 남았으니까 초우님 딴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은 뭔가요? 일단은 그 각별님의 소감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여러분. 네. 아 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기분이 어떠신지. 아 정말 쓸데없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도 하루에 매일이 한 개씩 와요. 제가 탕수육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그거를 제가 다 골라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뭘 정해드릴지 아마 잠들림이 죽는지 살지를 정하는 게 네 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코타베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네. 아 내 건가?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소품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베스트 콤비상을 수여할 예정인데요.
작년 베스트 콤비상을 받으신 수연, 각별, 각수 콤비께서 시상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이 현재 스튜디오에 나오시지 못하셔가지고 외부에 계신 관계로 저희가 한번 또 외부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무슨 상이지? 베스트 콤비상을 받은 각별과 수연입니다. 아니요, 수연입니다. 네. 자, 수연이죠. 네. 오늘 왜 오셨어요, 여기? 예, 오늘 아, 이거 지금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이번에 시상을 진행해야 되는구나. 네, 저희 시상할 주는 거 주는 아, 시상을 맞다. 올해도 베스트 콤비상 있대요. 저희는 아닐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별로 활동 거의 떨어졌으니까 네. 저희 말고 이제 더 나은 베스트 콤비상을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 수연아? 뜰빛 탐정 로봇 조수 수연과 평범한 인간 여학생 승연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수현 승연! 네, 승연이 로봇 수연이를 많이 좋아해줬던 친구죠. 승연아. 다음으로 두 번째 후보는 호감도를 보여주는 안경 상황극에서 도순이와 코아. 도순이와 코아 두 캐릭터 모두 혼신의 연기가 담긴 최고의 개그 콤비였죠. 최후의 1인의 녹색 군단 각별 연다입니다. 네, 각별 연다 후보가 올라왔는데요. 이 초록이 콤비가 뭉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안 간다고 합니다. 대박이거나 쪽박나거나. 마지막 후보는 바이러스 술래잡기의 잠들 수연 콤비입니다. 아니 이게 왜 후보에 있는 거야? 잠들이면 바이러스죠. 아, 네 맞아요. 저에게 늘 행복을 주는 바이러스. 네. 그런데 이 술래잡기에서는 결말이 파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와 축하합니다. 누구죠? 누군데요? 누군데요? 연다 각별님 축하합니다. 각별님 또 받으셨네요. 올해도 받으셨어요. 나 아무 뭐 나였어요? 대부분 초록 콤비 연다 각별. 또 이제 초록색끼리 묶으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최후의 1인 때 되게 최후의 1인데 저는 이제 게임을 못 하는데 연다님 이제 꼬리 잡으면서 이제 순위를 올렸죠. 감사합니다 연다님. 수연이도 누구 꼬리 좀 잡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꼬리가 있으면 잡지. 네, 베스트 콤비상 수상하신 각별 연다 초록 콤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축하 공연 1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 축하 공연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누가 나오실지 정말 기대가 네, 되네요. 네. 참고로 문체부 콘텐츠 상에서는 네. 그 유명하신 네, 포데스텔라 분들 네, 제가 너무 오셨거든요. 너무 팬이어가지고 진짜 네. 10분 동안 녹화하느라고 팬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잠틀 어워드의 축하 공연은 과연 누구일까 너무 아, 너무 궁금이 됩니다. 이 화음들, 주체할 수 없는 화음들 저희가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압도할 만한 네네. 분이 오실까? 네, 압도할 만한 분이 오실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너와 내가 나눌 얘기 포근하게 다가온 바람을 따라 처음 만난 다리 위 스쳐가는 강물 소리 봄날마다 들려오는 그들의 노랫소리 갈 곳 잃은 불빛들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를 기다려 지금 때론 무너져갈 때 지쳐 쓰러질 때 어둠 속에 어딘가 들려오는 목소리 달빛 너머로 달려가는 지금 밝혀내야 해 감춰진 진실 속 너와 나 짧았던 푸른 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붉어진 수수께끼 물들어가네 감춰졌던 달빛이 아른아른 흔들리고 어둠 끝에 빠져드는 그 빛은 저 멀리에 사라진 불빛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꿈꾸던 세상을 향해
우리의 진심들이 스쳐 사라질 때 나를 위로해주던 잊지 못할 목소리 달빛 너머로 달려가는 우리 다시 시작해 새로운 한 걸음 너와 나 어쨌든 여러분 축하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수상할 상은 베스트 캐릭터 상입니다. 그 전에 제 옆에 파트너가 잠깐 없어졌는데 조수 로봇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니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네, 잠들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 수연아 이제 우리. 시상 해야 돼. 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엄마 팀이다. 요거 빨리 이제 대사해야지, 수연이. 아, 네. 그래. 잠들 상종님, 저희가 새로운 인물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 들어보자. 바로 2018 잠들 TV 어워즈 베스트 캐릭터상의 후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봐야 돼. 수연아, 너 아픈 사이에 오류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아, 제가 긴장해서요. 누구도 여러분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어쨌든 그 총 몇 명이야 후보가? 바로 10명입니다. 10명? 왜 10명이지? 우리 9명인데? 그럼요?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바로 후보들 보여주세요. 휴양여행을 갔다 파울마을의 뿌리 깊은 악습을 뽑아낸 명탐정 잠들. 2승과 저승을 오가며 죽은 자를 이끌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림차사 도티. 팍팍팍팍물물물물 부먹 내 다리 고급병 각별 삐비.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된다. 안드로이드 로봇 조수 수연. 문도가 되면 모든 걸 갈아엎는다. 심지어 엔딩마저도 요정 전담 마커 초초우. 말 안 듣는 잠들이를 위해 사랑의 총알, 엄마의 I love you or I need 등등 모든 사랑을 챙겨다니는 사랑꾼 코아 엄마. 어릴 적 각별 이사장에 대한 삐뚤어진 존경심으로 인해 그 어떤 반인류적 행위마저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행동대장 연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마법사지만 가끔 촌철살인 멘트를 넣어주는 잠들의 첫 동력 관조다 아더. 그는 착했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꼽사리라는 표준어를 사용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현재 화장실에 갔습니다. 부재 중. 아니 저 강령이 이 신인은 저기 왜 있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들 탐정님께서는 어떤 후보가 베스트 캐릭터상에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너무 쟁쟁한 캐릭터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누구라고 찝어서 말하기는 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잠들 탐정님, 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포기하면은 사건의 진실이 사라지니까. 어쨌든 저 중에서 골라보자면 나는 뭐 강령이한테 일단 한 표 줄게. 강령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연 잠들 탐정님의 추리가 맞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추리는 아니니까, 그치? 맞아요. 근데 뭐 제가 추리한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타격이 없거든요. 이 조수 로봇이 진짜 빨리 폐기하는... 네,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바로!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1, 엄마는 숨겼다 게임을 숨겼다 2, 오빠의 뿌리기 사라졌다 엄마 107, 87, 총 4개의 컨텐츠 패러디를 하신 코아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코아. 그래. 잠들이를 혼내는데 우리 엄마 코아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불쌍한 잠들이. 혼나는 역할이죠. 뭔 소리지? 무슨 소리지 수연아? 죄송합니다. 수연아 너 벌로 여기서 네가 축하 공연 하나 하고 가. 와우. 언빌리버블. 어떤 의미로 포레스텔라를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의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포레스텔라를. 의미가 되게 네 광범위한데 어쨌든 여러분 다음 시상은 뭔가요, 조우님? 다음 시상은
베스트 악역상입니다. 이 상은 말 그대로 잠들 TV에서 더 안 나와. 무자비한,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역할을 소화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네네네네네. 아, 네, 그럼 이제 네, 어느 후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벌써 무섭네요. 보시죠. 치밀한 두뇌 싸움과 연속의 연속을 거듭한 함정으로 잠들 탐정 일행을 궁지로 몰아넣은 하울 마을을 사건의 총괄자 각별. 동료의 연구적 성과와 하층민들의 살마저 강탈해버린 모노피아의 악의 축 라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과 마을을 모두 속이고 파멸로 이르게 했던 마물 구미호. 미스트리의 여우 욕의 코아. 마탑의 보물, 마검을 얻기 위해서 마탑의 동료들을 속이고 연다포로 라더를 이용해 먹은 6층의 주인이었던 잠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공룡도 사람도 모두 내쳐버릴 수 있는 잔혹한 사업적 마인드를 가진 CEO의 오른팔, 주라기 파크의 초초우. 마지막에 CEO를 밀어내고 회사를 먹어버릴 때의 연기력은 와, 지금 봐도 소름 돋네요. 야, 이 악역상도 정말 후보분들이 쟁쟁하신데 초우님이 보기에는 어떤 분이 수상하실 것 같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각별 이사장님이 임팩트가 굉장히 컸고 연단님도 악역으로 각별 이사장이 진짜 악역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연다가 찐이었다. 맞아, 뭐 맞아, 이런 맞아. 충격을 안겨줬던 대단한 악역인데 네. 누가 받을지 저도 이건 근데 이건 후보가 너무 다 쟁쟁해갖고 저는 초은님도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요. 아, 저는 네. 이런 상은 받지 않아도 좋아요. 아. 왜냐면 실제로 잠들이 진저리 자 조용히 하시고 아, 자 네. 초은님이 바로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짜라라라. 주라기 파크의 초초우가 수상을 하게 됐네요. 아, 결국은 초우님이 악역상 하나 따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악역하면 악역의 왕도라고 불릴 만큼 악역 연기를 잘하죠. 그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악역상은 멋있는 악역은 조금 그래. 진짜 좀 안, 진짜 좀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혼자 비행선 정도는 타고 도망쳐줘야 악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왜 악역 악역이면 왜 그 요즘에 드라마 옛날에 네. 왔다 장보리로 네. 매우 뜨신 배우님이 있으신 것처럼 저도 네. 이 상을 아주 큰 영광으로 그럼요. 악역도 있어야 선한 역할이 또 더 빛날 수 있고 악역도 진짜 연기하기 힘들잖아. 아, 그렇죠. 전 저 자신을 네. 놔버리고 초은은, 아 초은은 놓지 않아. 초은은 자신이에요. 아, 얘 무슨 네.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카메라 꺼지고 봅시다. 다음 거 시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부문입니다. 저희 마지막 부문은 베스트 컨텐츠 상이고요. 잠뛸 TV의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뜰 재미고 감동도 있고 사랑, 열정, 희망, 우정, 행복, 인간미, 지식, 기쁨, 행운 지금 되는 거 다 말하는 거 아니죠? 모든 게 담겨있는 예? 그런 최고의 컨텐츠를 찾는 상인데요. 그런 게 있다고요? 예, 예, 예. 잠들 TV의 백과사전 읽어주는 컨텐츠가 있었나? 잠들 TV 하나 컨텐츠 하나에는 그런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예, 예, 예. 예.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베스트 컨텐츠 상인데요, 초은님. 예, 예. 네, 혹시 초은님 기억에 제일 남는 컨텐츠가 있을까요? 저는 NG요. 엔지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엔지가 솔직히 말하면 잠들 TV의 이제 알파이자 네. 오메가가 아닌가. 숨은 보석이죠. 숨은 보석이라뇨? 네. 제가 그거 그 제 생각만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게 바로 접니다. 네, 어쨌든 초우님이 또 엔지 요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엔지 또 엄청 많이 내주셨고. 저는 뭐 하나를 딱 꼽을 순 없긴 한데 우리 지금 찍고 있는 뜰로그도 이제 수현이, 초, 뭐 라더도 나온 적 있고 연다 뭐 다들 같이 하는 이런 실사 콘텐츠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콘텐츠들이 후보에 올랐나 영상 만나보시죠. 지난 5개월간 업로드된 잠들TV 장기 상황극으로서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최초로 OST까지 삽입하여 만들어진 탄탄한 스토리의 추리 상황극 뜰빛탐정. 매주 토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잠뜰TV의 고정 미니게임. 다양한 컨셉, 스킬, 진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술래잡기는 누가 잡고 잡힐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2018 잠뜰TV 최고 조회수. 매 라운드마다 어떤 방식으로 코아 엄마에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긴장감.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 시리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에 공포감을 덧입혀 옥삭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선보였으며 팬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미스터리. 2018년 5월 12일부터 시작한 상황극 플러스 야생형 스카이블럭 컨텐츠. 따로 모드를 장착하여 마치 실제 좀비 게임처럼 구동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에서 시작해 하와이, 그리스, 이집트, 세계 곳곳의 섬을 탐험하는 스카이블럭. 다양한 동료들을 포섭해서 잠들, 코아, 초초우, 각별, 수연이 진행한 콘텐츠 좀비 스카이블럭. 잠들TV 최초의 판타지 RPG 장기 콘텐츠. 잠들과 각 방향의 미로 속 관조자들이 만나 떠나는 미지의 모험. 매니아층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메이키스의 미로. 잠들, 초초우, 수연, 코아, 각별, 두티, 연다, 포도, 라더. 9명 모두가 모여 벌이는 서바이벌 미니게임 파티. 시청자들도 크리에이터들도 심지어는 제작한 요정들마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리얼리티 최후의 1인. 자, 여러분 쟁쟁한 후보들 잘 만나보셨고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조우님. 네. 자, 두구두구두구 2018 잠들TV 베스트 콘텐츠상 띠삐탐정! 아, 네. 저는 띠삐탐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올해 한 획을 그었다, 잠들TV에 띠삐탐정. 아, 한 획을 그은 것도 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띠삐탐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주연은 네,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는데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 절대 내부에서도 네. 비공개였습니다. 또니 언니가 절대 그런 거를 네. 유출하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네. 저희의 정말 많은 노력이 담긴 컨텐츠였고 잠들TV에서는 이제 띠삐탐정을 사례로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기대할 네. 만한 스토리 기대할 콘텐츠가 만한 스토리 콘텐츠가 네, 그럼요. 나올 아. 겁니다. 잠들TV에서 기대를 꼭 깨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깨달라고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깨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후보, 마지막 부문까지 이렇게 시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어쨌든 여러분 2018 잠들TV 어워즈 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예. 어떠셨어요, 조은님? 아, 제가 예상했던 분이 상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예상 못했던 상도 있었는데 모든 콘텐츠가 참 빛나지 않았나라는 아, 네, 2018년 네. 네, 네, 훈훈합니다. 아, 근데 상이 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조용히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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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여러분 2018년에도 잠들TV 콘텐츠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배우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에도 잠들TV 계속 되고요. 우리 초우도 계속 있을 건가요? 당연하죠. 뭐죠? 네. 예. 어쨌든 여러분 항상 재밌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뜰로그 또 엔딩 멘트 있죠 우리?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좋아하기, 구독하기, 댓글 네,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어워즈에서 나왔던 영상 못 보신 게 있다면 꼭 잠들TV에서 찾아보시고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정주행하는 센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여러분.